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인 김기자입니다. 오늘로서 방탄단 멤버들이 육군훈련소와 신병계육대 입소한 지 벌써 27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병계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방탄단 전국이 2023 골든디스크 어워드에서 2관왕에 올랐다는 속보가 전해져서 전세계 수많은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1월 6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는 2023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생중계되는 가운데 화려하게 개최되었는데요. 골든디스크 어워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JTBC TV가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열린 2023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방탄의 정국이 2관왕에 올랐다는 속보가 전해져서 전 세계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탄 정국의 솔로 앨범 골든이 2023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베스트 앨범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탄 정국의 솔로 싱글 세븐이 2023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베스트 송상을 수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군복무직인 방탄 정국이 2023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베스트 앨범과 베스트 송 등 두 개의 메인 부분을 수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전세계 수많은 BTS 팬들이 SNS를 통해서 정국에게 축하를 보내는 등 열광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자였습니다.